사람은 가끔 그런 애들 중에 무서운 애들이 있거든요.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다 있지 않나. 겉으론 맹해 보여도 본능적으로 축이 발달한 애들?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는데도 그거를 평생을 안고 갈지 중간에 내려놓고 갈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끝까지 뭣도 못 보여주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내는 절대로 못 속여. 내가 아는 삿바참는 들 중에 김백도 재능이 제일이다. 그 딜딜이 같은 게 그때는 그걸 제대로 쓸 줄 몰라가 그러서 못 이기는 척 돌아가야지. 네 쪼대로 살아.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.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, 근데 뭐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, 아무도 안 잡아주대. 내가 하고 싶다 진수야. 네 안 그럼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. 이번 시야 꼭 나가야겠다. 네 억울하지도 않나. 내 있다 아이가. 이제껏 머리파트 등교 시간이 얼만데.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. 네 억울하지도 않냐고.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가 내 내보내도. 아니 뭐 좀 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나. 니는 꼭 나가야겠다 이번 시야. 아니 그냥 이제 느낌에. 오도식이 뭔데 그래요? 둘이 뭔가 원래부터 알던 사이 같다. 영혼의 뭐 소울메이트 뭐 이런. 정신? 체리라고. 아 그건 모르겠나. 백도 네가 필요하다고. 내가 네 때문에 싫은거 돌아왔다고. 난 그래도 궁금했다. 너는 알고 있었나. 영혼은 욕심이 없나. 어디에 살까. 잘 있어 김백도. 사람이 있잖아. 장사 먹고 싶다. 옛날 맨키로 이름 좀 날리보고 싶다. 명성을 되찾고 싶다. 뭐 그런 거 없냐고. 그래 욕심을 내면 나중에 벌 받는다. 옛날 니처럼 하라고. 그냥 김백도처럼 니 씨름 하라고. 나는 말은 곧 마음이라 내 영혼이 살 집을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. 갖고 싶었다. 가벼이 뱉어서도 뒤집어서도 안 되는 거라 했다.